5월 26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다혜입니다 목감기에 걸린 김하은 앵커 대신에 백다혜 앵커가 오늘 함께합니다 다혜 앵커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보셨어요? 물론 봤습니다 정치부회의 끝나고 바로 생중계로 지켜봤는데요 네. 너무 떨리고 동시에 너무 벅차더라고요.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전 발사인 3차 발사에도 성공을 하면서 네.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오늘 상클라이프에서 칫솔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칫솔질? 아니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혹시 하신다고요? 이따 보시면 아닐 겁니다. 네, 대부분 칫솔질을 잘못해왔다는 사실 치과 의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소나기 좀 온다고 소식 들었고요. 주말까지 날씨 어떨까요? 네, 주말까지 우산을 쭉 챙겨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인 모레까지 소나기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약한 비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벌써 비구름대가 지나갔는데요. 그 밖에 중부와 영남은 오늘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호남은 약한 빗방울만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서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대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짧게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친 서울은 한낮 기온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 예상되고요. 내일 밤 다시 비 예보가 있어서 내일은 낮 기온이 25도로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6도, 대전 전주 18도, 창원 부산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8도, 대전 대구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밤 다시 수도권과 강원 산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교통정보는 서울 시내도로와 고속도로의 출근길 상황 그리고 석가탄신일 연휴 교통예보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도로는 지도로 보겠습니다. 의정부나 구리, 일산 등 외곽에서 도심 향하는 길이 어려운데 강변북로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4분 정도 걸리고요. 동부간선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막힙니다. 구리에서 도심 들어오는 분들은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도 많이 이용하시죠.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판교 방향으로 고요. 영동산 강릉 방향으로는 분포와 특히 용인 나들목부터 양재터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방으로 나들이 가시나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정체가 신갈과 남사 부근에서 증가합니다.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연휴 비 예보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정체는 토요일에 집중되겠습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최대 혼잡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과학의 집합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발사체가 우리 위성을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지구와의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주창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저하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엄청난 쾌근과 함께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14분 전남공군 나로우주센터에 우리 기술의 실용위성을 품은 누리호가 날아올랐습니다. 발사 125초 뒤 1단이, 또 2분여 뒤엔 2단이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오후 6시 37분 목표고도 550km에 도달하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가 누리호에서 분리돼 역사적인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함께 실려있던 큐브 위성들을 분리했고 도요새 4기 등 모두 7기의 위성이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에서 보내온 셀카 영상은 이번 3차 발사의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를 장착하고 하루에 지구를 15바퀴씩 돌며 지표면을 관측합니다. 지구 환경 변화를 체크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궤도에 오른 위성들의 공식 교신 결과를 종합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다시 세 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안정성 높이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만큼 우주 산업의 발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어제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하는 겁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중 착취받았습니다. 저임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자백하십시오. 자백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거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대법원의 계류 상태인 불법 파견 관련 판결을 빠르게 내달라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오후 9시쯤 경력 600여 명을 동원해 해산시켰습니다. 불법 74대에 따라 철거 대상이므로 텐트를 설치할 경우 즉시 수감을 고지합니다. 앞서 경찰이 주최 측 방송 차량 진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 후 심야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내 그간 집회 시위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에 관대했다며 기동대 경력을 추가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서 사냥용 소총과 칼로 무장한 남성의 공격으로 모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NHK 등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 등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밤새 대치하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검거됐고 현장에선 여성과 경찰 등 모두 4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시의회 의장의 아들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0평대가 지난해 25억 원에 거래됐지만 올 초 2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2억 원 오른 22억 원에 팔렸습니다. 매매가 조금씩 더 잘 되는 편이죠. 33평짜리는 주로 지금 21억에서 23억 5천까지 보고 있어요. 1월 보다가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이는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새 0.03%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떨어진 이후 1년 만에 반등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의 상승률이 0.26%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강남구와 서초구 순입니다. 비싼 집이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 건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은 물론 머지않아 내릴 거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출이나 세금 같은 규제가 풀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데다 대출금리도 최근 떨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을 저점이라고 보고 서울 중심지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변 지역에서 뭐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서 이제 뭐 매각하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들 위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몇몇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여전히 잘 안 팔리는 아파트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당내 라이벌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출마의 변으로 위대한 미국을 내세웠습니다. I'm Ron DeSantis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to lead our great American comeback. 하지만 첫 행보는 트럼프가 쫓겨났던 트위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대담에서 그를 견제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But we also understand governing is not entertainment. It's not about building a brand or virtue signaling. 이후엔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린 보수 방송사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44살의 디센티스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이라크전에 복무했습니다. 지난해 주지사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화당 차기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트럼프의 지지율에는 못 미치지만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8명은 트럼프나 디센티스 상관없이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트럼프 측에선 누구 덕에 이 자리까지 왔냐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He was losing by a staggering 17 points. Then DeSantis was saved by the endorsement of President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는 동안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디센티스 주지사가 과연 그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내년 미국 대선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가 하찮은 내가 아니지 스물인 떠져 쓴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천둥 가면 이다 네, 5월 26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뉴스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샷 받는 금요일 이도성입니다. 네. 네, 이도성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이렇게 은은한 미소를 띄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백앵커 오셔가지고. 네. 바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뒤집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그만 좀 해. 아 제가 이가혁 앵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푸드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중국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아 이 거의 베끼다시피 짝퉁 제품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네, 어쩐지 친숙한 포장지예요. 네. 딱 보면 싶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국 전역에 팔린 제품입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는 제품명 제가 읽어보니까 마라 후어쨔면 이게 저 중국어 전공이라서 네. 마라 불닭면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그 얼얼하고 매운 맛이라는 뜻이고 이게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에 베낀 지금 보여요? 비슷하죠? 똑같은데요, 그냥? 검은 배경에 빨간 제품이면 물론 캐릭터가 불을 뿜는 것까지 빼다 박았습니다. 네.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 다음 거. 네. 네. 꽃소금, 하얀 설탕, 뭐 쇠고기 맛 조미료까지 언뜻 보면 수출용 국산 제품인가 싶기도 한데 네네. 왼쪽에 브랜드명까지 사나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거 다 중국 기업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글로가 적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 같아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품을 똑같이 본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비교한 것 준비했습니다. 포장지 색깔과 디자인이 바뀌면은 똑같죠. 하하. 위에 게 한국 제품, 아래 게 중국 제품. 저는 진짜 수출용으로 포장만 따로 한 거 싶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이 교묘하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단속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런 짝퉁 제품 사실 만들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용당한 국내 식품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7건 중에 5건에 대해서 이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법원도 인정을 한 건데요. 네. 한국 식품업체에 10만에서 2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 상표와 디자인에 베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짝퉁 제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 배상 금액이 글쎄요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법원이 자국 내에서 그 중국 업체들이 모방 상품 만든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네.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여서 이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모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기업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K푸드라고 하죠. 우리나라 네. 그 식품들이 인기가 커지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데 아까 키워드대로 그만 좀 해. 베끼기 그만 좀 해라고 네. 중국 업체에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중국어 전공자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하라고요? 네, 중국어로. 아, 제가 하는 거예요? 네네. 아, 니먼 비엔나 양쪼! 아, 그만 좀 해라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뭐, 잘못 얘기해서 뭐 외교 분쟁 벌어지는 거 아니겠죠? 아, 네. 진짜 그만 좀 해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중국어 실력 믿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꺼내주시죠. 아, 두 번째 도시락. 어, 중국어 오랜만에 써가지고 제가. 네. 졸업하고 처음 쓴 것 같아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국민가수의 의혹인데요. 아이 국민가수 이선희입니다. 이선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중국어인가요? 아, 네. 한국어입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하. 횡령 혐의입니다.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랜 시간 네, 맞아요. 동안 사랑을 받은 가수잖아요. 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 맞다예. 팬이신가 봐요. 어떻게 당황을 충격 때문에 그러셔 가지고 질문도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대표로 있던 원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원을 허위로 올리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만들어져 지난해 사라진 이선희의 이 개인 회사인데요. 이 가수 이승기와 갈등을 빚은 그 후크 엔터테인먼트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선희는 본인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치기 전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 네. 몰았다가 입건됐던 가수 정동원 씨 맞아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도시락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이 정동원,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뭔가 죄가 될 것 같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그런 처분인데요. 정동원은 지난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고가 들어갔어요.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해서 네. 경찰이 출동했고 이 정동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 동부간선도로는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 운전하면 안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네. 이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면서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어도 보통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시락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월드클래스 백다 앵커가 직접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 힘자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외로 봐주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남성이 놀이공원에 대관람차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네, 저거 힘으로. 네. 뭐 전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힘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사는 남성이 지난해 안구암으로 세상을 떠난 11살 소년을 추모하기 위해서 대관람차 전체 한 바퀴를 맨손으로 돌리는 도전에 나섰는데요. 전원을 내려놨기 때문에 무게가 4만 5천 킬로그램이 넘는 대관람차의 바퀴축을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이게 되네요. 귀엽고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를 추모하는 뜻은 정말 좋은데 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저 못할 것 같은데. 네, 전체 한 바퀴를 돌리는데 불과 16분 5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예요? 바로 이 남성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세계 기록까지 보유한 현실판 헐크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전부터 맨몸으로 자동차도 끌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끌었던 엄청난 기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계속 한계에 도전하면서 힘자랑을 펼치는 이유는 좀 스스로 유명해지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회단체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좋은 뜻이네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어서 또 한 명의 놀라운 사나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성이 하고 있는 동작 뭔지 아시겠나요? 저거 플랭크. 저 30초도 못해요, 저거. 네, 네. 네, 맞습니다. 플랭크,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는 동작이죠. 네. 몸을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으로 만들고 보통 1분도 버티기 힘든데 맞아요. 이 남성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자꾸 흘러만 가는데도 전혀 그만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저 한 진짜 저도 한 20초 정도 하면 막 몸이 달달 떨리고 땀 나가지고 못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50대 체코 남성은 무려 9시간 38분 47초나 버텼습니다. 와. 기존 최고 기록보다도 약 8분을 더 넘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출연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앞에 저 시계가 9라고 돼 있길래 9분인 줄 알고 9시간이 넘었네요. 근데 감옥에서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았길래 이렇게 플랭크를 네, 했나요? 4년 전 해외여행을 하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수배자로 오인을 받으면서 몇 달 동안 구금시설에서 갇힌 채로 생활했다고 해요. 이때 플랭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좋은 점이 많았던 거죠. 플랭크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계기록 도전에 나선 것도 나이에 상관없이 더 활력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플랭크 하세요. 이 남성의 말대로 지금 당장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하지만 9시간을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30초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따끈따끈한 소비자 트렌드와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상클의 상클 비클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진격의 K푸드입니다. 이도성 기자가 한국 식품을 그대로 베껴서 짝퉁을 파는 중국 회사 소식 전해줬죠. 네. 그 정도로 뭐 김이라든지 김치, 만두, 라면 등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식품 인기 많은데요. 그런데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외식 브랜드도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네, 뭐 최근에 우리나라 베이커리 브랜드들 뭐 많이 진출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빵도 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해외 매장을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런 소식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른바 치느님이라고 떠받드는 치킨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치킨이야 누가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놀라운 건 이 바베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BBQ 치킨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에선 레스토랑화 됐다고 해서 이 외식을 즐기는 곳이 되고 있는데 매장이 벌써 250개라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뭐 13,000개라고 하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아직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주목할 만한 성장세죠. 그 2019년에는 58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25개 주에 250개 매장으로 확장됐습니다. 그 250개가 다 본사 직영점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이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발전해온 치킨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대로 인기를 얻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에서도 100여 개 매장을 늘리면서 전 세계 57개국의 매장이 70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치킨뿐만이 아니죠. 햄버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햄버거가 해외 진출해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롯데리아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매장 260개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K푸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국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공식품에서 외식으로 K푸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이번엔 도심형 실버타운 소식입니다.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었죠.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면 분양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을 넘겨받는 부작용이 생기자 2015년에 이 분양형이 없어졌습니다. 분양형이 없어졌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형 실버주택만 가능해졌고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거죠. 임대형이면 월세처럼 뭐 집세 내고 시설 이용료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증금도 필요하죠. 네. 그 고급형 실버타운이 특히 인기를 끄는 거는 호텔처럼 식사와 청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적인 운동이나 사격 프로그램 여기에 병원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형식보다는 좀 활동적인 모습이네요. 네, 나이가 들면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죠. 요즘 실버타운 오히려 도심에서 활동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컨셉. 업계에선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을 내세우더라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시공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면서 직접 뛰어드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 마곡동에 들어서게 될 한 실버타운은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을 넘어서 대형 평형들은 이미 다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희가 그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니까 집 자체는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다 바닥이 평탄화 작업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욕실이든 어디든 뭐 앉거나 잡을 수 있는 보조시설이 있다거나 뭐 비상벨이 부착돼 있다든가 하는 편의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집안 곳곳에 부착돼 있어서 이상신호가 감지될 때에는 곧바로 간호팀이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시설 잘 돼 있고 고급 아파트같이 보이는데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중요하겠다. 그렇죠.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네네. 텐데 가장 작은 평형대가 대략 보증금 7억 원에 월세를 포함한 이용료가 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세다. 여기에 이제 가령 이제 60평형이 넘어가는 펜트하우스급의 대형 평수는 보증금이 22억 원, 그리고 이용료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런 고급 실버타운들의 경우에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수반되는 데다 근처에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기존의 시니어 레지던스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 역시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작은 데가 보증금 7억에 월 200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만약에 제가 돈만 있다면 네. 돈이 좀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꽤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부부로 갈 경우에는 사실 저 가격에 밥값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라서 1인당이 가격이 아닙니까? 두 배로 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형제 자매라든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서 함께 입주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장년층 인구 비중이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실버 산업 비중도 커지고 아주 발전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한 단면이네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뭔가요? 네, 벌써부터 더운 날, 이게 진짜 5월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에서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흐린데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돼 있긴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의류와 침구 업계가 쿨웨어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백화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진짜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침구 관련 브랜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능성 냉감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냉감 소재라는 게 입으면 진짜 시원한가요? 혹시 사용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네. 없어요. 사실 저도 직접 착용하면서 뭐 장시간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확실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만져보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소재 자체가 분명 살에 닿았을 때 마치 시원한 곳에 옷을 넣어뒀다가 꺼낸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시원한 곳이면 냉장고 같은데 옷 넣어놨다가 딱 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에어컨 앞에 좀 서 있다가 옷을 만져보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유 자체가 가진 냉감 기능에 이제 땀 흡수, 통기성까지 갖추고 거기다 가볍다 보니까 확실히 무더위에 맞춤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의 경우에는 올 여름 전기료 폭탄 등을 감안해서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약, 소확절, 각종 수수료 아끼는 법. 이런저런 거래할 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당장은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수수료로 나가는 돈 모아보면 꽤 됩니다. 제가 늘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정말 당장 아낄 수 있습니다. 환전, 주식거래, 부동산거래, 우체국 택배. 이런 일상 속에서 내는 수수료 제대로 아끼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속속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휴고요. 뭐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첫 단추가 환전을 좀 저렴하게 잘해야 기분이 좋거든요. 환전 수수료 아끼는 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도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선불식 트래블 카드, 여행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의 국내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환율을 반영을 하는 트래블 월렛 앱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앱이 있어요? 네, 우리가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기타의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5% 이하로만 내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도 수수료가 없고 출금할 때에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 로그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해외여행 전에 발급을 받으시는 카드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로,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국가까지도 환전 그리고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서 네. 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우리가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없어서 많이들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 그래요? 특히나 또 우리가 10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트래블 월렛 앱은 달러, 유료, 엔화는 환전 수수료가 없다. 사실 달러, 엔화, 뭐 유로 정도 되면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죠? 이거? 네. 이거는 발급비나 뭐 연회비는 없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가 없지만요. 최근에 이 카드가 신용카드도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네.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으신다면 연회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전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네. 인출할 때도 수수료 없는 요 카드까지 알아봤고 이제 주식 사고 팔 때 내는 그 주식거래 수수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막 크게 수익을 내지 않는 한 아, 내가 이거 벌려고, 이거 떼어주려고 이 투자를 했나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요 주식 투자 수수료도 좀 아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절로 좀 팔을 걷게 됐는데 네, 아우, 네. 네,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팔게 되면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주식회사,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매매 수수료라는 거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까지 떼게 되면 에게라는 금액이 좀 남게 되기는 합니다. 네네. 우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얼마인 인지를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접속하셔서요. 전자공시 서비스 들어가시면 각 증권사별로 주식별로 그리고 상품 거래별로 선물 수수료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직접 발급한 개설한 계좌인지 혹은 연계된 은행에서 간접적으로 개설한 계좌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서 이것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구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급한 그 시스템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인지 홈페이지 등등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네. 그것까지도 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신규 가입자라면 이벤트들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네, 증권사에서는 비대면 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는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수수료를 아예 안 받거나 혹은 캐시백의 개념으로 주식을 나눠준다든지 아, 그래요? 아예 현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기존의 수수료를 부담을 해가면서 거래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혹시 저 수수료 좀 협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처럼 네, 수시로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수수료를 인하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려보면 해주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까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복비라고 하죠. 집 거래할 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는 돈. 사실 이거 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요율 뭐 그런 것도 있고 복잡한데 맞아요. 아끼는 사람도 아끼더라고요. 아끼는 그 팁 좀 주세요. 사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건 네.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비율? 네. 제가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서울에서 제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에서 9억 원 미만이라면 수수료율이 0.4%고요. 9억 원 이상이고 12억 원 미만이라면 0.5%, 그리고 15억 원 이상이라면 0.7%의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가령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제가 서울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6억 원 기준으로는 수수료율이 0.4%거든요. 그러면 240만 원이라는 값이 계산돼 나오는데 부동산에 내야 될 돈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최대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 비율 안에서는 서로 협의가 가능한데 보통 공인중개사들은 마치 이 금액이 확정인 것처럼 네, 선생님 240만 원 송금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들도 마땅히 아, 이 금액이 당연히 확정된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아무 의심 없이 이체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비율 안에서 우리가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요율 퍼센트는 상한선인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부가세 부분인데요. 네네. 공인중개사들이 이 복비 딱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10% 별도세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에 벽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게시돼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잘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자라면 우리가 부가세 10%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만약에 간이 과세자, 그러니까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세 10%를 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요구한다면 이거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까지도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현금 영수증 발행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복비,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우리가 이걸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놓치셨다면 네. 추후에 다시 가셔가지고 저 이거 잊어버렸어,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니까 네. 잊지 않고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화면 좀 잠깐만 정지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율은 최대입니다. 상한선이니까 꼭 이대로 내야 될 건 아니고 협의가 네. 가능한 거고 그리고 10% 부가세 또 별도로 줘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네. 부동산 그 중개인이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영수증, 현금 영수증 꼭 챙겨야 된다. 네.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아, 이게 큰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중개 보수 기준이요. 말씀해 주셨는데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우리가 네이버에서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네.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따단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수수료는요, 지역별로, 거래 유형별로, 그리고 주택의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심지어 특히나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잠깐만요 라고 하시고 내가 거래하는 내역에 따라서 간단하게 입력만 하시면 이렇게 계산값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안에서 협의가 가능한 건 한 거니까 협의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나서 값을 치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창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치면 된다.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체국 택배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것도 좀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바로 간편 사전 접수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사전 접수.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소포 붙인다, 택배 붙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체국 기준으로는 우체국에 일단 찾아가죠. 네. 번호표 뽑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 적고요. 이렇게 택배 상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접수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간편 사전 접수를 활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사전 정보를
말 그대로 사전에 먼저 접수해서 입력을 하고요. 아하. 거기 가서는 택배를 이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간편 사전 접수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요. 클릭하시고 정보를 미리 입력합니다. 네. 뭐 우편 번호라든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거 입력하시고 나서요. 현장 가셔가지고는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만 제시를 하면은 바로 붙이는 게 가능하세요. 아. 근데 이게 뭐 그냥 편리하기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아끼실 수 있어요. 네. 단 하나만 붙이시더라도 3% 절약하실 수 있고요. 개수에 따라서는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해외 배송을 많이 보내신다든지 EMS 등등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소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15%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귀찮음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간편 사전 접수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모바일로 정보를 입력한 그 편의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맞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돈이 되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치아를 가장 완벽하게 닦는 칫솔질 방법. 네, 밥 먹고 하루 세 번 꼬박꼬박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네. 왜 잊을만 하면 치과에 갈 정도로 치아가 말썽을 부릴까요? 치과 의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칫솔질을 제대로 못해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칫솔질을 제가 하는 걸 누가 막 네. 옆에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도 다 됐고 하니까. 네. 그래서 확인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대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칫솔질은 사실 제대로 된 칫솔질이 아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매드 덴티스트 박창진 치과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매드가 약간 미친이라는 뜻인데 매드 덴티스트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잠깐 볼까요? 거울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닦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죠. 비인간적이라고 저기 자막도 달렸는데 네, 왜 이런 별명까지 생긴 건지 원장님이 소개하는 사악하지만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칫솔질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이게 뭐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칫솔질하면서 뭘 하는 건가라는 걸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닦아보자. 뭘 닦는 거냐면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칫솔질을 한다는 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조절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 현미경적인 거라면 기본적으로는 힘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칫솔질 할 때는 힘을 준단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 주신 대로 누가 검사를 해주진 않는데 네. 설거지 할 때는 뽀독뽀독해 다 끝났어 이거를 다 알고 있지만 네. 이가 다 닦였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품이 많이 났으니까 아 닦였나 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때는 아무래도 칫솔이 작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칫솔을 쓰세요 하다가 매드까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제 칫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하거나 예전에 이게 가로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평평하진 않거든요. 아니 네. 치아가 평평하지 않거든요. 네, 치아가. 올록볼록한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닦아야 될 거는 네. 이 튀어나온 부분은 안 닦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홈들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닦고 지나가면 요 모퉁이의 사이들은 안 닦이겠죠. 네. 여기를 닦아야 됩니다. 아. 예, 요 사이를 닦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더 꼼꼼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서 보통 하나씩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닦아라. 네. 자, 그럼 잠깐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면 네. 보통 이제 막 하루 세 번씩 치아 양치질 잘해도 막 치석 생겨서 막 스케일링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네. 그럼 아까 홈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 치아와
잇몸 사이 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네. 어디냐면 이가 잇몸하고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네. 이하고 잇몸 사이 약간 틈이 있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 살이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요 틈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와 잇몸 사이의 틈. 네. 요게 1번이고요. 말씀 주신 두 번째는 이와 이 사이입니다. 이와 이 사이. 네, 사이. 그렇죠. 치아와 치아 사이, 네.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 아하. 이렇게 두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밑줄 쫙 긋고 이건 정말 외워야겠어요. 네. 이와 잇몸 사이의 공간을 잘 닦는 게 칫솔질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칫솔질은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면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왜요? 칫솔질은 네.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고 네.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아, 잇몸을? 네, 그럼 결국은 딱딱한 치아와 부드러운 잇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살살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닦으셔야 돼요. 아,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뼈라고 하잖아요. 뼈 같은 네, 그렇죠.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뻑뻑 닦는 게 좀 이해는 네. 되는데 네. 이 연약한 이 핑크빛 잇몸을 닦는 걸 생각하면 살살 한다는 거군요. 네, 거의 마사지라고 생각하시고 마사지. 닦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그럼 힘을 안 주고 칫솔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칫솔이죠. 네. 예, 제가 잘 보이시라고 네. 좀 큼지막한 걸 가져왔어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칫솔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칫솔을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잡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저도. 잡아야지 또 예, 네, 이렇게 닦죠. 맞아요. 네, 왜 한번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현미경적인 걸 닦으려면 실질적으로 힘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안 주고 우리가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어떡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연필 잡듯이 잡습니다. 연필 그렇죠? 잡듯이.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는 칫솔을 움켜잡지 마시고 이렇게 연필 잡는 것처럼 연필? 잡으세요. 예, 네, 그렇죠. 예, 정상적인 크기 칫솔은 이렇게 연필 잡듯이, 연필 잡듯이. 네. 예, 요게 1번입니다. 네. 1번은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칫솔질 하면 이걸 들고 이렇게 닦습니다. 네. 네. 그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보통 우리가 청소할 때 네. 핸드폰 보고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면 네. 뭐라고 그러냐면 청소하는 자리를 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야 그렇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는 칫솔질 하실 때 입을 벌리셔야 돼요. 네. 아. 입을 벌리고 내가 어느 일을 닦고 있는지 그 일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입을 벌리고 닦으셔라. 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네. 세면대 바닥이 다 지저분해져야 칫솔질 제대로 한 거고 거품 안 흘리려고 입 꼭 다물고 닦으면 내가 어디를 닦고 있는지 모르고 막 문지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입을 좀 벌리시라는 겁니다. 아. 예, 입 벌리고 남들이 있는 데서 닦기엔 좀 민망하죠. 네. 예, 그렇지만 입 벌리고 닦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잘 봐야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야겠네요.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아하. 네, 가까이서.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냐 아니냐 이거 보지 마시고 네네. 내가 닦는 이가 어느 건가라고 가까운 손거울을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하. 네. 손거울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닦으시자는 거죠. 하나씩. 아. 그렇죠. 예. 치아 하나하나씩?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고 네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한번 이 직접 이 치아 모형으로 닦는 네. 방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치아 모형도 제가 네. 요 칫솔에 걸맞게 거인 모형을 예, 조금 좀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보이시라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를 닦으면 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위아래로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둥글둥글하게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치아를 서너 개를 한꺼번에 혹은 위아래를 한꺼번에 문지르고 있어요. 네. 예, 반드시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아. 입을 벌리시고 그다음에 어느 걸 닦을 건지 정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요 놈을 좀 닦아봐야겠다. 네. 요 놈이죠. 예. 그러면 칫솔을 이렇게 보통 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대지 마시고 약간 잇몸 쪽으로 칫솔을 살짝만 돌리세요. 아. 제가 조금만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비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아면에 칫솔이 90도로 붙는 게 아니고 약간 45도로 잇몸을 향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이렇게 붙으신 상태에서 칫솔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 움직이실 거예요. 아, 정말 그 좀스럽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이 움직임을 잠깐 보여드리면 치아면에다가 칫솔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질르든 예. 이렇게 문질르든 많이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밀착을 시키시고 동글동글하게 머리만 떠실 거예요. 아하. 옆에서 보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가 아니고요. 칫솔털이 붙은 후에 머리만 흔들리면 이런 아. 각도로 움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야 칫솔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소리가 안 나야지. 그렇죠. 치카치카 소리가 난다는 건 칫솔털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칫솔털이 딱딱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소리가 나는 거는요. 아하.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조그맣게 움직이셔야 제대로 닦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계속 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했던 게 다 아, 좀 잘못된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연필 잡듯이 잡고 네. 하나의 타깃을 정해서 하나씩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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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그맣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네. 게요. 하나만 닦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칫솔털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놈 하나만 닦는 거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서를 잘 봐야 공부 잘할 수 있는 네. 것처럼 도구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거나 쓰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것? 네, 그래야지 잇몸이 안상하고 닦으실 수 있는데 이 부드럽다는 거는 칫솔 모가 얇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느다란 모. 그 다음번에는 칫솔 털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거. 아. 보통 우리가 미세모라고 해서 부드러운 칫솔은 끝부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뾰족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 뾰족한 것들이 잇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커팅돼 있고 그리고 칫솔 털의 개수가 많은 거. 네. 가느다란 칫솔모가 많이 꽂혀있는 칫솔이 제일 좋은 칫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리가 네. 작은 게 좋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좀 하나씩 닦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네. 작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칫솔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하. 우리가 청소할 때도 걸레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는 게 훨씬 잘 닦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칫솔의 크기면 예, 이렇게 또 작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걸 쓰세요 그러면서 예, 매드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정말 작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를 하나씩 닦는데 주로 어디를 닦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주로 잇몸 테두리 네. 그리고 치아 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닦아야 하는 면적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치아를 이렇게 생긴 내 손가락으로 네, 네. 끝부분을 이렇게 닦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아. 예. 칫솔을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아하. 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금씩만 움직이시는 거죠. 네. 위아래로. 예. 이걸 여기서 또 하고 나면 또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작은 부분씩 동글동글하게 움직이시면 네. 완벽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뭘 느끼실 수 있냐면 아, 내가 닦였구나. 아. 이거 설거지 끝났구나. 이제 엎어놔도 되겠다는 그 느낌이 네. 이 작은 칫솔에서 나옵니다. 대신 아. 중요한 건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또 칫솔질을 다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네. 오약하는 거 아니냐는 것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모로 최대한 살살 그리고 이를 닦는 게 아니라 그 잇몸까지 닦는 걸 생각하면 정말 살살 닦는 것 그리고 꼭 이렇게 큰 거를 쓸 필요 없고 큰 걸 쓴다면 연필 잡듯이, 작은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칫솔질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진 치과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까지 우산을 쭉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소나기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지만 낮 기온이 26도를 넘는 곳이 많아서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와 영남에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호남은 약한 빗방울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시간대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짧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9도, 강릉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양은 최대 20mm까지 예상되고요. 일요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왔게 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시간 좀 모자라서 복습을 좀 시켜드리면 네. 작은 모로 여기 잡고 하나씩 해라라고 하나씩 네, 박창진 원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점 연휴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방송 상클 이교시는 아쉽지만 하루 쉬어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 하세요! 첫 파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음 나